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자손 여천자만 하늘을 따르는 자는 생존하고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맹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생존하고 망하는 원인은 바로 기준이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을 거역하면 망한다. 하늘을 따르면서. 그러면 하늘은 뭔가? 이제 우리는 하늘을 부정하다 보니까요. 막막합니다. 하늘이 뭔지. 그래서 그 옛날 우리는 뭐 책을 교과서 보면 첫 글자가 하늘천이랬는데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늘은 첫 번째는 분위기와 흐름입니다. 분위기와 흐름. 그러니까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처하고 있는 장소의 분위기에 편성해야 됩니다. 분위기에 못 맞추는 사람 거기서 도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맹자는 그거를 이제 세라고 해서 형세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뭐 크게는 그 낮에 횃불 밝히는 이런 건 다 분위기 못 맞추는 거죠. 비 올 때 물대는 사람 이런 거예요. 근데 뭐 보통 여기는 여기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못 맞추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시대가 이게 흘러갑니다. 그냥 일직선으로 가지 않고요. 흐름이 있는데 사계절처럼. 그래서 그 흐름에 못 맞추면 흐름도 분위기도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느낌으로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 흐름에 어떻게 맞추느냐.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게 뭐 굉장히 설명할 시간이 없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지금은 우리가 여름으로 가니까요. 여름으로 가는데 이제 그 여름이 왔을 때에 대비해야 되고요. 여름에서는 이제 가을로 가니까 가을에 대비해야지 그 순간에 그 시점에 잘 되는 걸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돈 벌 사람이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 지금 잘 되는 거 뭐 이 이제 여름 옷 이런 거 장사하면 잘 되겠다. 그런데 내일 장사 못 합니다. 준비 기간을 거쳐서 이제 가게 문을 열면 갈바람이 불어오죠. 망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에도 흐름이 있고요. 역사에도. 그래서 지금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느냐. 대개 한국 사상이 돋보이는 시대가 돼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는데요. 정신주의 철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그래서 이거를 분위기에 맞춰야 되는데 분위기는요. 이제 그 단체가 커지면서 왜 그 작은 단체는 큰 단체에 맞춰야 돼요. 큰 단체 더 큰 단체에 맞춰야 됩니다. 그 굉장히 좀 걱정됩니다. 이 우리 정치가 지금 말이죠. 세계 분위기에 안 맞습니다. 세계의 분위기에. 그럼 이게 역천이 된다고요. 흐름에도 세계 흐름하고 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성공을 했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래가기 요 논리에서 보면 어쨌든 분위기와 흐름에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하늘이 뭐냐면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쉽게 말해서 자연의 생명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자연의 생명력에 충만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생명력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한 3분 정도 그다음에 조식 숨 고르기 하는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요인인데요. 우리 조상 대대로 이거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식 훈련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이거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조식 훈련 이 호흡을 깊이 들이키는 단전 호흡을 하는 건데 이게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몸이 맑아져서요. 몸이 맑아지면 이제 건강이 돌아오고 생명력이 충만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 자체를 두텁게 해야 되는데 몸을 어떻게 하면 두텁게 할 수 있냐. 몸에는 마음이 들어있어서 마음을 착하게 하고 키가 몸에 움직이니까 키를 맑게 해야 되고 기본이고 몸 자체를 어떻게 하면 두텁게 할 수 있냐. 몸을 첫째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인데 막 열받으면 우리 어디 가도 냉수, 막 얼음물 찾으시는데 따뜻한 물이 좋아요. 따뜻한 물. 여름에도 따뜻한 물. 그 다음에
옷을 좀 두텁게, 겨울에 특히 여성분들은 막 몸매 자랑한 거 짧고 있고 안되고,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큰 치마에 그 속에 온갖 거 다 입고 와서 따뜻하게 그렇게 따뜻하게 불 쬐고 뭐 이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운동을 열심히 해야 몸이 또 따뜻해집니다. 목욕 이런 건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늘, 그렇죠. 요새 맨날 재거든요. 몇 도인지 물어봅니다. 35도인데 36.5라고 그래서 아주 좋은데, 35도나 그러면 경계해야 됩니다. 병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거의 35도입니다. 그래서 늘 체온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때 이불 찾든지 몸이 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자는 우리 아마 여기서 배우신 것 같은데, 그 잠옷을 길게 크게 입습니다. 아주 이불을 찾든지 몸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잠옷이요, 자기 키에 한 배 반이 됐습니다. 아무리 발로 차도 그냥 붙어 있죠. 잠옷. 아마 그 잠옷은 이불처럼 두툼해질 겁니다. 본인이 디자인한 거겠죠. 그런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도 요새 막 어깨 옷이 있으면 어깨만 뭐 이런 거 옷 입기는 이런 게 낫더라고요. 어깨가 따뜻하니까. 배도 뭘 이렇게 메고 잡니다. 불탈 안 납니다. 그런 거.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그다음 중요하고, 운동 꾸준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식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설명할 시간은 없고, 그 강지원 변호사라고 있는데요. 강지원 변호사. 그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건강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현미식인데요. 저도 현미식 하고 있는 거예요. 현미식에 가서 10kg 빠지는 바람에 다들 걱정을 하는데, 몸에도 가보시죠. 이제 덜은 안 빠집니다. 강주원 변호사는요, 자기 진단을 받으면 병이 제로예요, 병. 하나도 병이 없대요. 그 현미식이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식 쭉 설명을 합니다. 40분 유튜브 있습니다. 꼭 보십시오. 저도 그분 강의 직접 두 번 들었습니다. 현미식 맛있어서 그렇게 맛있습니다. 그거. 맛있게 그, 이 밥을 짓는 방법도 있고요. 꼭 씹어 먹어야 되고, 그럼 아주 달콤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현미식을 해야 돼요. 이 건장 음식, 현미식, 제철 음식, 자유로운 과일, 정갈은 전부 다 우리나라 음식이고요. 먹어서 안 되는 건 전부 서양 음식입니다. 튀김은 믹서, 피자, 빵종, 믹서, 전부 서양에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해답이 있고, 우리한테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동굴술에, 이게 이제 환단고기에서 이 세 가지. 기를 맑게 하고, 몸을 정갈하게 하고, 착하게 하는 집중훈련 방법이 그 21일간 동굴에서 수련하는 건데요. 이걸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참된 삶, 분식된 삶이 있는데, 이제 군자가 되고, 소인이 군자 돼야 되고, 짐승이 사람 돼야 되고, 요거 분류를 하는데, 참된 삶을 회복하면 착한 마음, 맑은 기, 두터운 몸으로 사랑하면서 살아요. 그런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입니다.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하늘 마음은 영원하죠. 하늘처럼 사는 게 영원한 사람이고요. 그래야 참된 행복을 얻습니다.